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에어팟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에어팟 같은 경우는 오픈형 이어폰이다 보니까 좀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많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부 소리도 좀 들으면서 좀 이어폰을 좀 사용하고 싶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애플의 뭐 이어팟이라든지 에어팟이라든지 좀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일단 제 에어팟을 보여드리게 되면 네, 이렇게 생겼고 저는 에어팟을 보호하기 위해서 엘라고 케이스를 그 외부에다가 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선이 음질이 더 좋은 편이긴 한데 제가 에어팟 같은 무선 이어폰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 뭐 줄꼬임이 발생할 일이 제로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뭐 따로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가 아니면 그냥 아예 귀에 그냥 꽂고 다니는 그러한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뭐 가장 장점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뭐 안드로이드를 쓰는 사람들조차도 에어팟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폰이나 뭐 애플 제품이랑 같이 에어팟을 사용하게 되면 좀 연동하는 게 엄청 간편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단축키처럼 뭐 좌우에 터치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번으로 여러 가지들을 한 번에 수행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축키를 어떻게 지정했냐면 왼쪽에는 시리를 했고 오른쪽에는 재생 일시정지 음악을 보거나 영상을 볼 때 뭐 재생을 하거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해놨고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뭐 시리나 재생 일시정지 아니면 뭐 다음 트랙으로 넘기거나 이전 트랙을 넘기거나 뭐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아예 끈 상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이랑 같이 연결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착용 감지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뭐 귀에 꽂았을 때 뭐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뭐 일시정지 했던 게 재생으로 바뀐다거나 좀 그런 편리한 기능들이 함께 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뭐 가장 잘 목소리가 수음이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시스템에 의해서 설정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왼쪽에서만 아니면 오른쪽에서만 마이크가 수음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가 수음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동으로 뭐 처리해주는 게 좀 더 편하긴 하겠죠.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하철 같은 데서는 목소리를 좀 크게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왼쪽이나 오른쪽 아예 정해놓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런 식으로 가리게 되면 이 에어팟을 장착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밑에가 이제 여기 보시면 밑에가 마이크거든요. 그러면 이 마이크를 이렇게 입에다 대고 하게 되면 좀 조용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어팟이 무선으로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뭐 생각보다 배터리가 꽤 오래 갑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귀에 꽂고 있는 상태에서 한 두세 시간 정도 뭐 이동하는 거리를 뭐 다니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해도 두세 시간은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에어팟 자체가 이렇게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꽂게 되면 뭐 자동으로 이제 충전이 되는데 만약에 제가 배터리를 다 사용하고 나서 여기에 충전을 하게 되면 한 5분 정도 아니면 10분 그 정도만 하게 되면 거의 완충이 되기 때문에 바로 또 에어팟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기능이 이번에 iOS 10이 올라가게 되면서 생겼는데요. 실시간으로 외부의 소리를 듣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제어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외부 음성 듣기라는 그런 메뉴가 있는데 그거를 설정해주게 되면 제어센터에 이렇게 메뉴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 혹시 주변에 뭐 이야기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 에어팟을 좀 빼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외부의 소리를 그 마이크를 통해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뭐 회사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음악을 듣거나 그랬을 때 주변에서 말을 걸면 이 기능을 활성화해가지고 뭐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팟을 쓰시는 분들이 이미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 재밌는 게 위젯을 통해 가지고 배터리 상태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애플워치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애플워치라든지 아니면 에어팟 케이스, 그 다음 에어팟의 좌우들의 배터리 상태를 항상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위젯에 추가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아무래도 애플에서 제품을 만들었다 보니까 애플 기기 간의 연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이폰도 갖고 있고, 그 다음 아이패드 미니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맥북 프로, 그다음 맥 미니 좀 이런 것들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에어팟을 낀 상태에서 각 기기에서 블루투스에서 뭐 가볍게 에어팟을 선택을 해주기만 한다면 바로 소리가 그 내가 원하는 그 기기의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에어팟을 매장에서 직접 구입을 했다 보니 한 20만원 정도로 주고 샀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가격도 많이 내려갔고 뭐 주변에서 많이들 에어팟을 좀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만의 에어팟을 뭐 꾸미는 이쁜 케이스들도 있고 키링처럼 뭐 에어팟에 많이 달고 다니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하나의 재미 요소로도 뭐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깔끔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렇게 엘라고 케이스만 하나 씌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엘라고 같은 경우는 뭐 제품이 이름이 좀 있다 보니까 케이스 자체가 한 8-9천원 정도 하는데, 저렴한 것들도 많으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뭐 괜찮은 에어팟 케이스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어팟에 대한 이제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Q10 같은 뭐 직구 사이트들 보시게 되면 뭐 할인 쿠폰 이것저것 다 받고 하면 약 한 15만원 정도, 뭐 원래 금액이 한 22만원인가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15만원 정도면 거의 한 7만원 정도 저렴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에어팟을 한번 구입해 보시는 건 어떨까 조심스럽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 에어팟이 애플 기기에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닌 블루투스로 동작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뭐 잘 연동된다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블루투스 장비만 있으시다고 한다면, 뭐 스마트폰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에어팟 구입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어팟에 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모르셨던 기능들이 좀 있었다면 좀 알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조만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